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속초시 외용치항 동방 1.4km 해상에서 정치망 어선이 상어 혼액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경에 따르면 선장이 그물 정리 작업 중 상어가 죽은 채 걸려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길이 243cm, 둘레 180cm, 무게 150kg 암컷 악상어였고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습니다. 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자와 서핑업체에 상어 혼액 사실을 알리고 안전활동을 당부한다는 대국민 알림 문자를 전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.